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축덕 레덕 치권너 훈의 FC의 훈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도착한 박스를 정말 리얼, 레알 진짜 지금 뜯어봐요.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기 위해 무려 작년에 도착한 거를 이제야 뜯어봅니다. 그냥 뜯어봐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아직도 안 뜯고 있는 어느 팀 유니폼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 안에 어떤 이 팀의 유니폼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박싱 열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택배 박스입니다. 그냥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게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이라고 이렇게 박스에 새겨져 있고 테이핑도 블루윙즈 테이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저는 한 10월쯤에 바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9월 25일 날. 야, 이거를 이제 뜯어봅니다. 어떤 유니폼이 있는지 지금부터 언박싱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엠블럼부터 박스키 박스는 딱 맞아 크기가 수원삼성 그리고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 유니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리뷰하러 가기 전에 박스 디자인은 정말 이뻐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박스가 너무 얇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아, 좀 두꺼운 걸로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시지. 정말 얇은 박스입니다. 아웃도 잘안 맞아. 뭔가 아쉬운 이 박스, 이 박스키. 아쉽지만 다음에는 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유니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 수원삼성 수원시 시승격 70주년 기념 유니폼입니다. 2019 시즌 수원시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시승격 70주년 기념 옆에 패치들과 수원은 시승격 기념 유니폼까지 발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선수들이 한 경기 뛰기도 했죠. 이런 기념 유니폼을 발매를 하면 입고 뛰어줘야 됩니다. 품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요. 구단 자체 제작 유니폼인데 나름 신경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핏이 뭔가 밸런스가 조금 안 맞긴 해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입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삼성 청백적 색깔인 목깃과 팔끝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체 배색은 그대로 블루 색상만 쭉 들어가 있는데 시승격이다 보니까 수원시를 나타내는 음영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은은하게 지금 지도는 아니고 그때 당시 70년 전 수원시의 지도를 유니폼에 새겨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디자인도 이 역사적인 또 시승격에 맞는 70주년에 맞는 디자인을 발매했다는 거는 매우 칭찬할 점이고 목라인은 제가 좋아하는 헬리넥을 채택을 했는데 단점은 목깃이 자 아직 입지도 않은 새 옷인데 이 재질이 좀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한 게 아쉬운 부분이고 우측에는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 엠블럼이 전사로 새겨져 있고요. 좌측에는 수원삼성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 제가 좋아하는 3D 입체 플라스틱입니다. 안쪽에도 나름 뭔가 문양을 넣었고요. 위에 별도 아, 이거 보통 J리그 팀들의 유니폼에 많이 새겨져 있는 별인데 특히 간바 오사카에서 가장 많이 새겨놓는 별의 숫자인데 수원삼성 넣어줬습니다. 아, 이런 거 뺏깁시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별의 숫자 우승했던 해의 숫자들 넣어서 별 4개 줬습니다. 아주 고급지고 아래에는 전면 스폰 들어가 있는데 전사 아니고 그냥 마킹지로 부착되어 있고요. 화이트로. 그리고 옆 라인에 나름 통풍 신경 썼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입고 한번 뛰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통풍 보이고 구멍이 아주 리얼하게
만약 펀칭으로 뚫는 것 같이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옆구리 라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나이키사 어센틱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쫀쫀하면 좀 제가 봤을 때 다른 것 같습니다. 아, 통풍 고려한 건데 아, 그래도 신경 썼으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우측에 수원시 수원시 승격 70주년 이렇게 패치가 부착되어 있고요. 좌측에 K리그 1 패치 네,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헬리넥이고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아, 요 허리라인 조금 살짝 들어가고 좀 라인이 조금 신경을 쓰고 길이가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입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금 짧아 보이기도 한데 이게 허리가 그냥 일자통이라서 그런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일단 조금 이따가 제가 입어보고 말씀드리고 뒤로 돌려서 저는 어떤 선수로 마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삼성 그리고 2019 K리그 득점왕 타가트 선수로 마킹을 했습니다. 아, 아쉬운 게 타가트 선수가 이달의 선수 패치를 부착하기 전에 이걸 입었기 때문에 이달의 선수 패치는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부착을 안 했고요. 그래도 18번 2019 득점왕 타가트 선수로 정말 오랜만에 제가 26번 연기훈 선수 대신 타가트 선수로 마킹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에 선수 이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스폰과 하단에 반대로 위치를 옮겨서 선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그 지도가 뒤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영이 지도 음영이 연결이 되어 있고 아, 뒷면 전체가 통풍을 정말 신경 썼다는 게 전부 메쉬 재질로 어깨 라인 보이시죠? 팔 어깨 라인을 제외한 그 전체가 메쉬 재질로 통풍을 신경 써서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되게 신경 많이 썼네요. 많이 썼는데 아, 핏 상단에 수원 항상 들어가는 홈 오브 풋볼 들어가는데 이게 예전에는 약간 얇은 재질에 패치류로 부착이 되었었는데 스티커 형태였죠. 그런 형태로 부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전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 마킹은 원래 기본적으로 쓰던 마킹 사용했습니다. 밑에 수원성, 수원은 이런 게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에 뭐 로고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수원성은 항상 이런 부분은 쭉 이어오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점이고요. 발표됐을 때도 그렇고 저는 만족을 하는데 단점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 핏이 실제로 선수들이 입었을 때도 아, 핏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입어보러 가보겠습니다. 2019 수원삼성 수원시 시승격 70주년 기념 유니폼 입어봤습니다. 제가 걱정한 대로 핏이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총 기장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요. 허리라인 살짝 좀 더 잡아줬으면 더 이뻤을 유니폼인데 조금 너무 아쉽네요. 팔은 제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통이 널널합니다. 길이는 적당하면서도 조금 짧아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넥, 목 라인, 헬리넥 제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쁜 라인입니다. 이 목 원단을 좀 더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더 이뻤을 건데 아, 이거 좀 쭈글쭈글해요. 단추 3개입니다. 2개 아니고 3개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었는데 아마 자막으로는 나왔을 거예요. 디자인에 여기 수원 삼성의 핵심 디자인 용비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니폼 되게 가볍습니다. ND 상품, 구단 자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유니폼이 가벼운 거는 통풍, 뭐 이런 재질, 원단 신경 쓴 거는 오케이, 합격인데 앞목, 그리고 허리라인, 그리고 총기장 조금 아쉽다는 게 느껴지는 유니폼인데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유니폼 등판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이런 기념 유니폼 자주자주 발매되면 물론 저 같은 컬렉터들은 돈이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고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념적인 유니폼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 시즌에도 어떤 유니폼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념 유니폼이 더 이쁘면 저는 무조건 그걸 더 선호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면 더 오케이입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죽덕 레덕 직관러 오늘은 유니폼 리뷰한 훈아FC의 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